네, 오피셜 이슈톡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 대표주 현대차와 기아 복합 악재를 뚫고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네. 일단 실적 발표 수치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수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 이렇게 잘 나왔는지. 저희가 보통 자동차를 볼 때 출하량도 안 되고 거기다가 부족한 거 이것저것 많다고 그러는데 네, 네. 실적 잘 나온 거 보면 참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기업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를 재단은 하는데 그래도 좀 응원을 하면서 네, 네. 재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쪽에서 현대차 1분기 매출이 30조, 이쪽에서 약 한 1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조 9천억,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1조 6천억 나오면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 싶었는데 그보다도 한 16%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31개 분기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8년 만에 최고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네. 또 그 밑에 동생 기아는 훨씬 더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매출이 18조가 넘어가면서 10% 이상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한 1조 3천억 정도 나오면 진짜 잘 나온다라고 네. 했었는데 거의 한 49% 작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난 모습을 보였고 분기로는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래도 환율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환율 효과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환율 효과는 매출에 잡힙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올라간 가격과 이제 판매량이 가세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판매량은 살짝 떨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라고 하는 판매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아무래도 그렇게 환율 효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방은 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네.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다 보게 되면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도요타마저 네. 지금 생산을 못해서 공장을 멈추고 있는 상황 쪽에서 네. 그래도 현대기아차는 될 만한 차종으로 빠르게 대응을 했다는 쪽에서 아마 오늘 나왔던 GM도 실적 보게 되면 그렇죠. 네. 좀 정체가 많이 돼 있죠.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선전을 했다는 쪽으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앞서도 뭐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체질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친환경차, 뭐 전기차 위주로 좀 호조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네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네. 제품 믹스 개선. 믹스 개선. 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 아, 하셨나요? 네.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력이 좀 약했군요. 아, 예, 네. 예. 아마 이쪽이 좀 어려운 얘기로 표현하는 것보다 네. 그래도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네. 돈 되는 차를 미리 그러니까요. 잘 대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도요타가 끌어냈던 전략들과 특히 자동차 중에서 브랜드 네. 도요타 달고 가는 것보다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탄생을 하면서 약간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끌고 갔던 게 네. 이게 또 이제 G 시리즈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것과 SUV가 잘 만들다 보니까 나온 효과까지 네. 같이 연결돼서 이쪽이 판매가 좋았다는 부분. 그리고 특히 이렇게 어떤 지금 출하량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은 네. 지금 돈 될 거 먼저 뽑아내는 게 당연히 회사의 입장이겠죠. 네. 소비자는 약간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를 대처했다는 측면 쪽에서 또 이를 사줄 만한 데서 잘 대처를 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미국 좋았고요. 유럽 쪽에서도 판매가 늘어났는데 유럽 쪽에서는 친환경차가 열리를 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상도 많이 받고요. 네. EV6는 이쁘다 그러면서 구매도 상당히 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이 판매 호조가 나왔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이렇게 되니까 입소문에 타서 잘 팔리는 차는 굳이 마케팅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네. 또 이거 판매하려고 우리 이 차 팔면은 인센티브 많이 줄게 네. 이런 것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선순환이 됐다라는 쪽으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요즘 상황은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로 가는 느낌 많이 네. 드는데 뭐 아무래도 명품 시장도 더욱더 화랑인 거 보면 그렇죠. 이 자동차 산업도 역시 명품 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 굳이 광고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네. 입소문으로 이미 뭐 그냥 알아서 그냥 구매해 주시고 기다리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그 환율에 대한 부분들 네. 조금 앞으로도 계속이 괜찮을지 왜냐하면 결국은 부품이나 원자재에 있어서 또 수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거기 얼마나 상쇄가 되는지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을 봤을 때 이제 부품 쪽이나 아니면 또 그걸 가공해서 들어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네. 또 수입해서 2차 가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많겠죠. 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동차 회사가 선전한 만큼 오히려 부품사들은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도 부품주는 아직 좀 늦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 자동차 메이커로 넘어가는 과정 쪽에서 네. 이 판가를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고급 차종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그에 떨어지는 차종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못 받아주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약간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자동차 부품주도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게 되면 대부분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다가 지금 확인을 하는 첫 번째 요인은 이런 수익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가 라인이나 아니면 친환경차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어가는 전장 부품 쪽 네. 이쪽에 대한 변화가 강한 회사들이 그래도 판가는 유지가 됐고 실적은 유지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좀 거기서 이어서 더 여쭤보면 네. 지금 고물가 기조면 이 판가에 이제 반영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까지 브랜드력이 있어야 되고요. 네. 테슬라 보게 되면 자고 일어나면 200만 원씩 올립니다. 네. 사고 싶은데 네. 아직은 못 사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도 테슬라라는 브랜드력 특히 지금 같은 전기차 하게 되면 테슬라만 많이 보죠. 그런데 충분히 가격이 소비자한테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거고요. 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만약에 지금 시점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이 오히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다 부진하고 네. 뭐 다른 도요타나 GM을 갔더니 앞으로 한 차 1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3개월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지만 옛날보다 이만큼 올랐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사겠죠. 이런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네. 오히려 가격 정가가 충분히 되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네. 테슬라 차를 사려고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테슬라 주가를 네. 그렇죠? 네, 지금 많이 좀 빠지는 분위기라서 네. 네. 그런 생각 좀 드려 보고요. 네, 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중국 상황을 아무래도 좀 이제 대외 의존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네. 봉쇄 조치 상황이 지금 좀 확산 기조가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확진자가 좀 감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그 자동차 기업 다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중국의 판매는 지금 한국 차들이 거의 전무, 그러니까 네, 네, 완전히 네. 많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행이죠, 이런 때는요. 오히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점유율이 좀 있었다고 하게 되면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차라리 뭐 그 판매 걱정은 없겠다, 네. 이쪽인데 이제 공급 걱정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중국 쪽에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이제 고급 기술보다는 약간 대표적으로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전선을 다 묶어다가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는 네. 쪽인데 근데 이거 해봐야 이익률은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가는 높지 않지만 뭐 해야긴 해야 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역할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에 따른 공급에 대한 위축 가능성들 네. 이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려는 높은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술력이 높은 게 아닙니다. 네. 그럼 이거를 그대로 또 어떤 동남아 쪽으로 이전을 시켜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고요. 네. 좀 고급 차종이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도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경우는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HN이죠. 네. 이런 회사들이 단가가 좀 올라갔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급 차종이라도 바로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또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역 다변화와 아마 중국에 대해서 집중했던 이런 현상들을 앞으로는 좀 많이 탈피하는 경향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는 또 어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들의 변화들도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악재들이 네. 쉽사리 지금 뭐 개선된 여지는 아직 조금 전무후무해 보이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실적 전망이라든지 좀 이어지는 또 주가 전망까지 좀 우리 현대차 기아 위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장이 어려운데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실적에 따라 반응하는 현재 주가에 특히 현대 기아차 보고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주가가.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 뭐 자산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선전을 했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고는 있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못하다 보니까 빛을 못 바라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또 하나의 주도 섹터가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다고 지금 따라가기에는 약간 또 먼저 올랐기 때문에 좀 그렇죠.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두시고
흐름들 보시면서 다음 전략들을 짜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드렸던 전장 부품 관련된 쪽, 네. 이쪽도 성과를 같이 낼 수 있었으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부품주들까지 조금 설명해 드렸고 오늘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는 현대차, 기아 뭐 지수 낙폭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지금 주가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